경남 김해 화포천과 부산 수영강, 울산 태화강이 내년부터 국가 하천으로 승격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화포천과 수영강을 국가 하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7일 고시했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면 상습 범람 지역에 대한 재방 정비와 사유지 매입에 드는 비용 3,200억 원 상당이 모두 국비로 지원됩니다. 김해와 부산시는 태풍이나 폭우 시 하천이 범람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인 만큼 재해 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